그런 의미에서 탈출이라는 시가 나오게 됐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탈출. 이게 갇혀진 시간을 열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삶에 대한 삶의 섭리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갇혀진 몸, 따라서 갇혀진 시간, 찾아오는 두려움, 스며드는 무력감, 세상 속에 있는 삶, 끝이 없는 터널 속에서 멈춰버린 기차를 타고 있는 듯한 정신, 갇혀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지 않았었다. 찾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잠시 여유를 가지고 보니 부지런해야 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찾으라 두드려라 열리리라. 진리였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대 정말 잘했어. 그대가 나에게 주는 칭찬이 끝났다. 감사합니다.